두 가지 풀이법을 소개합니다. 먼저 봐봐. 여기 누구는 여기 포함하고 누구는 여기 포함을 안 해요. 그러니까 x, y에 들어갈 만한 좋은 점을 하나 찾아요. 4, y 같은 거 넣어서 맞으면 색칠하고 안 맞으면 색안 칠하잖아. 그럼 4, 2를 넣었어. 그럼 빼기 1보다 크고 2보다 작나요? 네, 맞아요. 2분의 예, 그쵸? 그럼 색칠해야지. 이건 다 날라간 거야. 엄청 간단해.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서로 여기는 색을 칠하고 여기는 안 아니지. 칠하지. 아, 요거 좋아요. 2분의 1, 뭐한2 같은 거. 하나 잡아. 넣어보자. 2분의 1, 2 하면 마이너스 1. 빼기 1과 2 사이에 있나요? 아니잖아. 그죠? 그러면 포함 안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약간 이런 느낌? 좀 허무해요? 근데 혹시 2분의 1, 2가 여기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는 있어요. 아, 뭐 그렇다면 그렇게 생각하는 당신을 위해서 언제든지 바꿔줄 수 있어요. 네, 4분의 1, 8분의 1, 이런 걸로 바꾸면 돼요. 로그 8분의 1, 애매하니까 이거 얼마? 마이너스 3분의 1. 여기 좀 확실한 것 같아요. 여기에 네. 빼기 1과 2 사이에 있나요? 네. 네, 이거 돼야 되네. 원래 아까 계산 잘못된 거야? 네네. 체크하고 넘어가면 돼. 근데 이건 꼼수고, 네. 네, 이제 맞아. 대입을 통해서 역으로 추적하는 방식이고요. 진짜로 하려면 이렇게 합니다. x가 1보다 클 때와 x가 1보다 작고 0보다 작을 때로 나누어서 계산을 해야 되죠. 됐나? x가 1보다 크면 여기 이제 x를 다 이렇게 나눠줄 거야, 상대방이. 네. x에 마이너스 1제곱, 그리고 y가 있고 x에 2제곱이 되는데, 부등호의 방향이 전부 그대로 유지가 되죠. 네. 예, 그래서 유지가 돼도 됩니다, 여기는. 그럼 y는 x분의 1보다 크고 x제곱보다 작잖아요. x가 1보다 클 때는 그렇죠. 네. 그게 이 색칠해지는 거예요. 부등식의 영역. 그다음 1보다 작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1보다 작으면 갑자기 분신술로 부앙 하고 나와요. 이렇게 두 개로 잘라가지고, 부등호의 방향은 어때야 돼요? 바뀌었어야죠. 이렇게, 이렇게. 맞나? 그래서 y는 x분의 1보다 작아야 하고요. y는 x제곱보다 커야 합니다. 0과 1 사이에서는 그래야 하죠. 그래서 x분의 1보다 큰게 여기고요. 그다음 x, 아유, y가 어떻게 됐지? y가 x제곱보다 커? 왜 크지? y가 x제곱보다? 아니요, 큽니다. 네, 이제 다른 거 보고 있었네요. 여기 맞네요, 그죠? 사이에 이렇게 들어오죠. 네. 괜찮니? 그래서 1보다 클 때는 이 사이에 들어와야 한다. 이걸로 원래는 정식으로 푸는 겁니다. 정식 풀이는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클 때와 작을 때로 나누어서 두 번에 걸쳐서 천천히 생각을 해 나간다까지가 포인트입니다. 어려운 점, 없었어요.